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예, 천천박사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왕초보를 위해서 왕초보 예, 이제 설립을 하시고 오픈을 하셨는데 당장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4대 보험 신고를 할 때 EDI를 통해서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직원 등록을 하는 그러니까 직원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대 보험 그 EDI 신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건강보험 EDI로 지금 창을 띄워 드릴 거예요. 건강보험 EDI 가입하시고요.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사업장 선입 신고 먼저 하세요. 근데 사업장 선입 신고라는 건 우리가 우리 A라고 하는 사업장, 우리 땡땡 센터가 땡땡 요양원이 오픈을 했다. 직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4대 보험으로 자세보험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고인데요. 간단하게 그 지역 공단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팩스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여기 EDI 사이트에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선입신고 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이제 살펴보시면요. 위에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위에 있는 사업장 관리번호는 보통 자동으로 나옵니다. 가입이 돼 있으니까 가입하면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원래 있는 사업자 번호에 0이 추가되어서 자동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은 굳이 손댈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좀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성명하고 주민번호, 그 다음에 국적, 체류 자격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면 국적하고 이제 체류 자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 종종 있어요. 외국인이신 경우에는 주민번호에다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하고 국적하고 체류 자격까지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표자라고 하면은 얘를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오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표자이신 경우에는 고용산재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통 4대 보험 다 가입하는 것 중에서 우리 대표로 가입하시게 된다면 연금하고 건강보험만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밑에 이제 소득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비과세를 제외해 주셔야 돼요. 보수 중에서 비과세 같은 경우 식대 자가운전 보조비 보통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비 20만원 육아비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시잖아요. 우리 보통 식대는 많이 쓰시죠. 식대 1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거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일 같은 경우 입사일을 적어주시면 돼요. 입사일 어렵지 않게 적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보수거래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하고 똑같이 월 급여 비과세 제외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취득일은 입사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취득 부호라든지 보험료 감면 부호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셔서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취득 부호는 해당하는 거 보통 18세 이상으로 등록을 하실 거고요. 보험료 감면 부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신청이 피부양자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피부양자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아래로 다른 가족분들을 넣으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있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같이 이제 입력이 되니까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월 평균 보수 같은 경우 월 급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은 입사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다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일하시는 곳들이 주간보호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8시간이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4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3시간, 1시간인 경우에 1시간, 하루 일하는 게 2시간이 2시간이 되시잖아요. 곱하기 5일 하시면 보통 3시간씩 5일이면 15시간이고요. 4시간씩 5일이면은 이게 이제 20시간이고 6시간씩 5일이면은 30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을 일주 소정 근로시간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근로계약서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직종부는 우리 그 기관, 그 직원 상태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계약직 여부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계약직 여부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라고 하면 넣어주세요. 근데 계약직이라고 하면은 뒤에 종료일까지, 계약 종료일까지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계약직에 대한 유무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우리가 뒤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라고 하면 이건 계약직이에요. 네, 그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뒤에 끝나는 날짜까지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맨 밑에 보시면 다 하고 나시면 대상자 등록이 있습니다. 대상자 등록하고, 그리고 그 밑에 창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실제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올 테고요. 만약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신고 전송하시면 신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하게 해보시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클릭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더 짧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